레오와 철새 경기에서 철새 팀이 코트 안으로 등장하지 않은 관계로 몰수패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오 선수는 레오 팀은 부전승으로 1승 1패를 가져가게 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버스와 하이파이브의 오픈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란 유니폼의 리버스 그리고 짙은 파란색 군천색 유니폼의 하이파이브 팀입니다. 네. 아, 지금은 노카운트입니다. 네, 노카운트입니다. 네. 하이파이브. 빠르게 돌파 이후에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선취점 따내고 있는 하이파이브 1대0. 장희도 선수 힘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부전승 실격 처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 시간 내에 코트 안으로 입장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패배 처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기다렸던 팀은 부전승으로 자동으로 승리 처리가 됩니다. 네. 네, 리버스 팀이 한 점 따라가면서 스코어 2대1이고요. 자유투를 뱅크샷으로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2대2 동점 만들었습니다. 알파프 돌아서면서 미드레인지 조금 짧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 두 점? 아 선을 밟았죠? 다시 한번 슈팅 이번엔 들어가네요. 어우 슛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리버스 딜 하이파이브 두 점 올라가 봤지만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선을 밟았고요. 어 박사 잘했습니다. 네 네. 지금 샤클락이죠?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공격권이 리버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여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의 공격. 오른쪽에서 드리블 돌파. 돌아서면서 중앙으로 빼줬고 패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리버스 오픈 찬스 두 점. 이번엔 하이파이브입니다. 너무 잡으면 슛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슈팅을 네네 해설을 할 타이밍을 안 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엔 들어가는군요. 스코어 4대2입니다 리버스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팀 계속해서 지금 거의 난사 형태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슛을 계속해서 난사하는 가운데 슈팅이 들어간다면은 좋은 네. 점이 있겠지만 네.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을 하기 전에 나 들어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네.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네. 그 김동욱 선수가 네. 미드슛을 아주 깔끔하게 그물까지 올려버렸습니다. 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아우 깔끔하네요. 아, 네. 아 경기력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리버스 선수에는 장영원 센터가 신장이 2m인데 네네. 지금은 출전하지 않았나요? 부상을 당했나? 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네. 네. 다른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리버스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슈팅 선 밟았고요. 공 슈팅 짧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4. 네. 남은 시간 5분 30여 초. 드리블 도우하면서 뱅크샷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공단에는 하이파이브 아크 바깥으로 나갔고 탑에서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버스 아우 나이스입니다. 네. 나가야 됩니다.
슈팅 경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5대5 동점. 노비치키의 주특기 슛입니다. 댈러스의 노비치키 선수를 말씀하시는 네네 그렇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슛을 배웠다죠. 네. 자유투 얻어내고 있는 하이파이브. 이번 자유투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자유투 성공하지 못하네요. 리바운드는 리버스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골밑 패스 블락샷. 네 멋집니다. 블락샷 이후에 아까 바깥으로 나갔고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잘 못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네 두 점 성공하면서 7대5 앞서가는 리버스. 오펜스 아 지금은 오펜스 파울입니다. 네. 팀 파울 두 개째 리버스 7대5 하이파이브. 돌아서면서 아우 나이스. 아네 아우 힘이 굉장하네요. 네. 공을 탁 쳐가지고 티빈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아우 요간 여기 중계석까지 빡 소리가 그렇습니다. 8대6 하이파이브 공격. 어우. 사이에서 지금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요? 네 머리를 박았습니다. 네 리버스 사이드에서 돌파 주고받고를 많이 하네요. 네 이번에는 골밑 싸움보다는 좀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에서 슈팅 위주로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바닥이 미끄러운지 그만 네. 가만히 혼자서 넘어지셨어요. 스코어는 8대6 리버스 리바운드 해야 됩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버스 잡아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성공 밖으로 빼줍니다. 터치아웃입니다. 네 터치아웃으로 네. 하이파이브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리버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스크린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터치아웃이죠. 네 지금 경기 템포가 양 팀이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네. 그래도 이게 좀 제가 봐도 박빙입니다. 네, 네. 두 점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리버스 네, 굉장히 지금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는 네. 이거 지금 난타전이군요. 난타전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10대8 2점슛 싸움 네, 굉장히 난타전입니다. 네네네. 리버스 공 따냈고요. 슈팅 올라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네, 천천히 템포 조율을 예,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타이밍 좋네요. 네. 반대쪽 탑에서 오, 드리블 돌파 자유투 부근에서 자유투 라인 부근에서 슈팅 오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스킬을 또 보여주셨네요. 네. 득점하지 못했고 다시 리버스 이성훈 이성훈이 끊어냈습니다. 장승열 페인팅 보스로 최준용에게 최준용 슈팅 성공. 아 나이스 슛입니다. 아, 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석점 차로 벌렸습니다. 하지만 하이파이브 두 점 올라가 봤습니다만 실패했고 다시 한번 공격 리버도 따냈습니다. 반대쪽에서 골밑 쪽으로 리버스가 다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성훈 이성훈이 최준용에게 최준용 슈팅 들어갈 것 들어갔습니다. 같아요. 들어갔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죠. 네네네. 12대 8 넉점 차입니다. 네. 하이파이브. 아, 네. 말씀 재밌네요. 드리자마자 두 점, 네. 2점슛으로 쫓아갑니다. 경기 완전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로채기로 끊어냈고 다시 한번 와이드 오픈. 아, 네. 살짝 모자랐습니다. 장이도에서 두 점 주셨는데 아,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이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탑에서 와이드 오픈 장이도에 정말 이보다 깔끔한 슈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물이 째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 깔끔한 슈팅으로 네. 점수차를 다시 두 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했던 장이도 선수. 네.
네,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양 팀이 점수차가 단 두 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1분 21초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리버스와 하이파이브 경기. 리버스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리버스가 따내는군요. 이성훈 레이업 다시 한번 잡아냈고 공을 라인 아웃입니다. 이성훈 선수는 정말 농구를 정말 열심히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리버스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장승열 이성훈 가운데 쪽으로 슈팅 올라갑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 하이파이브 페인트 한번 이후에 탑에서 오픈 찬스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12대 12 동점. 정말 대단합니다. 네, 블락샷 나왔고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네, 막아야 합니다. 리버스 사이드에서 슈팅 올라갑니다. 에어볼 따냈고 공격 리바운드. 처음으로 연장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양팀 12대 12 동점이고 남은 시간은 33.3초입니다. 네. 이성훈 바로 때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이파이브. 지금은 패스가 지금 양 선수의 손발이 조금 맞지 않은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너무 슛을 빨리 쏴버리지 않았나 싶네요. 이성훈 선수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는 이곳 중계석입니다. 네. 이성훈 직접 돌파 이후에 레이업까지 가능하네요. 결국 그래도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던 이성훈. 네. 남은 시간 11.7초 과연 자유투 성공할 수 있을지. 네,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리버스가 앞서갑니다. 한 점 차이. 남은 시간 7초, 6초, 5초. 네, 네, 파울입니다. 파울 한 번으로 끊어내고 있는 리버스. 여유가 많네요. 네, 계속해서 하이파이브에 공격 찬스입니다. 네. 3초 남은 시간 없습니다. 슈팅 올라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정말 양팀의 대단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엄청나고 치열했던 접전 끝에 리버스가 하이파이브에게 결국 13대 12 한 점 차로 신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멋진 경기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예. 네, 엄청난 경기. 네, 절대 도착하셨습니다. 네. 절대. 저희는 잠시 후에 레인보우 8과 큰아이의 오픈보우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 슈팅이 들어간다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계속 들어가고. 나이스 패스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나가야 됩니다. 경합을 나이스 팀입니다. 지금 햇빛 때문에 놀라겠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리버스 굉장히 지금 재밌는 경기로. 네, 난타전이군요. 나왔습니다. 예. 조금씩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죠. 네네네. 12대 8 넉점차입니다. 네. 하이파이브. 탑에서 와이드폰 장이후에 정말 이보다 깔끔한 3초. 남은 시간 없습니다. 슈팅 올라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정말 양팀의 대단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엄청나고 치열했던 접전 끝에 리버스가 하이파이브에게 결국 13대 12 한 점 차로 신승을.